강원도 이사회 소속 의사들과 전공의 의대생 등 70여 명이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발표 철회를 촉구하는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. 의사단체들은 정부 발표대로 의대생 정원을 2천 명 늘릴 경우 의과대학을 24개나 새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질 하락과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정부의 의대생 수가 적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